안녕하세요. 오늘은 권총 글락 26, 글락 26, 다른 말로 베이비 글락이라고 그러는데 글락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서는 21세 이상 나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샷건이나 라이플과 달리 권총은 핸건 세이프티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일반인들이 총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. 특별한 경우 파이어암 퍼밋이 있으면은 권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권총은 모든 권총이 다 캘리포니아에는 탄창 10발이 맥시멈입니다. 그래서 10발 이상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고요. 현재 이건 탄창은 비어 있고, 그 다음에 이것이 글락 26 베이비 글락 탄창 10발들이 탄창입니다. 글락은 다른 총과 달리 모든 글락의 종류 17, 19, 9mm인데 모든 탄창이 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글락 17 탄창인데 역시 모든 탄창이 다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글락은 상당히 그 구조가 간단합니다. 분해 조립하기가 쉽고요. 분해를 하고 총을 소재할 때, 청소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. 분해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상당히 간단합니다. 배럴이고요. 총열이고 끼워서 그다음에 스프링을 끼웁니다. 권총 구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. 일반 무기보다.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권총은 다 배럴 총열만 아이언 철 쇠로 있고요.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가볍고 그렇습니다. 오래간만에 하니까 서툴게 되는군요. 이렇게 해서 껴서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홀스터고요. 쿠지아 홀스터. 그 다음에 요거는 틱틱클 홀스터입니다. 이 홀스터는 주로 듀티 벨트 근무 나갈 때 여기에다 걸어서 차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매거진 홀스터입니다. 하나 들어가고, 요거는 두 개 들어가는 홀스터인데, 두 개를 보통 이렇게 10발, 10발, 20발을 채워서 근무를 나갑니다. 요거는 엊그저께 새로 구입한 홀스터인데요. 요거는 벨트에다가 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벨트에다가 끼워서 휴대할 때 요것과 그 다음에 매거진 하나 탄창 이렇게 두 개를 벨트에다가 치고 나갑니다. 오늘은 글락 26에 대해서 총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베레타 92FS 베레타 92FS를 다음번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